이규모의 지지헌기 시작할게. 자, 지지헌이라는 뜻은 그칠 곳에 그친다 이런 뜻이고, 헌은 요 집이야. 건물을 짓고 그 건물 이름을 지지헌이라고 지은 거야. 이규모가 언제 사람이냐면, 우리 뒤로 넘겨보면 설명이 좀 나오는데, 고려 후기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무신 정권대 사람이야. 그래서 거기서 대부분 문신들이 나는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정계에 나아가지 않겠어 하면서 자연 속에 들어가 산 사람이 많거든. 근데 이규보는 그렇지 않았어. 정계에 나아가면서 자기가 지킬 것은 지키고 그칠 게 그친다는 생각을 갖고 산 사람이야. 그런 자기의 신념이 이 글에 나타난 거야. 그래서 보면, 자, 자신의 처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쓴 글이고, 자기 소신대로 나는 살겠다. 나는 딴 사람처럼 뭐 자연 속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 하지 않겠어. 내 소신대로 정계에 나아가서 내할 일을 할 거야. 이랬던 사람이야. 그걸 어떻게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어. 그리고 문답형식을 통해 나와 있어. 우리 한번 보자. 이 기라는 것이 수필이라는 뜻이야. 고전 수필이고요.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는 글입니다. 이른바 지지라는 것은 능히 그 그칠 곳을 알아서 그치는 것이니, 지지라는 뜻이 나와 있어요. 지지라는 뜻이요, 이거야. 그칠 때 그친다. 멈출 곳에 멈춘다. 멈춰야 할 곳에, 멈출 곳에. 서 멈춘다. 욕심은 나지만 더 나아가지 않는다. 이런 뜻이야. 그 그칠 곳이 아닌데 그치면, 내가 더 나아가면,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더 나아간다면, 그 그치면 그칠 곳이 그칠 곳에 그친 게 아니다. 말이 복잡한데, 내가 멈춰야 할 곳에 멈춰야 한다. 그게 더 나아가면 잘못된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또 호랑이와 표범, 고난이와 사슴, 교룡은 이 동물을 예를 든 거야. 동물을 멈추는 예. 자, 고룡은요, 뱀을 닮은 상상의 동물이야. 동물의 예를 제시했고요. 예를 든 거지. 늪과 못이나 굴에 있어야 그 그칠 곳을 알아서 그치는 것인데, 얘네들은 어디 있어야 된다고? 늪, 못, 굴에 있어야 되는 거야. 가령 봉고장을 떠났어. 성시, 성 가운데지, 그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오는 거야. 그럼 여기는 가운데 그친다면, 여기는 그칠 곳이, 멈출 곳이 아니지, 그지? 그칠 곳이 아닌 곳에 멈추게 된다면 얘네는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요, 재앙으로 여겨가지고 해칠 것은 필연한 일이다. 요게 이제 만일 그칠 곳에 그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상황이지. 그칠 곳에 그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상황.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고? 사람들이 얘 죽일 거야. 이 동물들과 마찬가지야. 나도 마찬가지야. 나는 세상에 있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나와 그만스러워 남과 합하는 일이 적으니, 남과 잘못 어울린대요, 자기는. 길들여진 물건이 아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가고 나란히 달려서 명예와 이익의 지경에 그치게 된다면, 명리를 따르는 거, 이거는 그칠 곳이 아니지, 그지? 예, 그칠 곳이 아닌데, 만일 여기까지 간다면,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고룡이 성시에 그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내가 명리를 쫓아 간다면, 호랑이, 고라니, 이런 동물들이 성시에 그친 것과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으면 어떡해요? 해를 당한다는 것이지, 그지? 다르겠는가? 수리법 사용했고요.
이것은 내가 그 그칠 곳을 구하여 그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칠 곳을 구하여 그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재앙으로 여기고 따라서 해치는 자가 이를 것이다. 내가 만일 명리의 지경에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해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였더니 어떤 이가 말하기를 어떤 이가 질문하고요. 나아가 대답합니다. 문답 형식이라는 걸알수 있지, 그지? 자네의 말과 같이 한다면 살림이나 궁곡에 처하여 다른 사람들과 복잡하게 한 곳에 있지 않은 연유에야 그칠 곳에 그친다고 할 수가 있다. 야, 너말 따르면 이런 자연 속에 있는 게 여기가 그칠 곳이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하는 거야. 여기가 너 그칠 곳이 아니야?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제 자네가 그친 곳은 너는 지금 성시 사람 가운데 너 지금 다른 사람하고 못 어울리고 그런다면서 그래서 더 나아가지 않는다면서 그러면 너 자연 속에 구하는 게 네가 그칠 곳이 아니야? 근데 너왜 성시 가운데 있니? 오히려 그칠 곳에 그쳤다고 하여 너 성시 가운데 있으면서 네가 여기가 너 거칠 곳이라고 얘기하네.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고령이 늪과 못이나 굴에 처하는 것에 비유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서 비유가 맞지 않다는 거지. 질문하는데 동물에 비유하고 동물의 비유가 맞지 않다. 맞지 않다. 얘네들은 거칠 곳에 거쳤는데. 의문을 제기하는 거야. 너는 성시 있으면서 동물의 비유, 동물은 그칠 곳에 그친 거고, 내가 보기에 너는 성시에 있는 것이 그칠 곳에 그친 게 아닌데, 공간이 다른데, 넌 어떻게 그게 이 비유가 맞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하기에 이렇게 대답했다. 벌레와 짐승이 늪과 못이나 굴에 처하는 것과, 얘네들 여기에 처하는 것하고, 사람이 성지에 처하는 것 역시 각각 그 그침에 뜻뜻한 것이다. 그 그치는 거 맞다는 거야. 이거 맞다는 소리야. 가령 사람이 늪과 못에 엎드리고 굴에 들어간다면 자, 가정을 하는 거지. 역시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고령이 성지에 들어간 것과 같으니 자,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지. 독충이나 맹수가 또한 반드시 재앙으로 여기고 때를 지어 해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동물들은요, 이렇게 늪 이런 데 있는 거, 굴 이런 데 있는 거 맞고요. 사람은 성시에 있는 게그 그칠 곳이다. 근데 공간은 다르지만 그 그칠 곳은 맞다는 거지. 사람이 사람을 피하여 벌레와 짐승에게 해를 당하는 일은 나는 참아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무슨 뜻이야? 각 본성이 그 본성에 맞는 장소가 있다는 거야. 사람은 성시에 있는 것이 그칠 곳이고, 짐승들은 늪이나 동굴에 있는 것이 그칠 곳이다. 본성에 맞는 장소가 있다는 얘기고, 또 사람이 사람을 끌여 해치기를 깨하는 것은 자, 그래, 여기 있으면 서로 물고 뜯고 싸우겠고 난리가 나지. 근데 그거는 성씨가 좁아서 같이 처하는 것에 인색 개수가 아니야. 아니고, 해치는 것은 뭐? 서로 자기 이익을 다투기 때문이라는 거야. 진실로 사람들과 다투지 아니하여 비록 대낮에 내 상자를 훔쳐가는 자가 있더라도 이것도 가성이지, 그지? 피하고 보지 않는다면 사람이 성씨에 처하는 것이 또한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고룡이 늪과 못이나 굴에 처하는 것과 같은데 어찌 해칠 자가 있겠는가? 자, 그래 왜 복잡한 세상에서 물고 뜯고 싸우고 난리를 치면서 사니? 이러니까 그건 성씨가 이 성이 좁아서 우리가 있는 사람이 사는 이 공간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그래 이익을
다투기 때문에 그래. 만일 그 이익을 버린다면, 다툼을 버린다면, 내가 더 욕심을 버린다면, 그런다면 문제 될게 없어. 그래서 내가 그처를 이렇게 이름한 거, 이렇게 뭐 지지연이라고 그칠 곳에 그친다라고 이름한 것은 내가 성실히 살면서 내 욕심을 버리고 내가 지킬 것을 지키면서 살겠다는 그러한 뜻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정몰년 3월 10일에 기한다, 기록해서 남긴다 이런 뜻이야. 자, 본문 내용 간단하지, 그지? 이때 보줄게. 기고요. 기는 고전수필의 한 갈래입니다. 그리고 성격은요, 교훈적이지, 멈출 곳에 멈춰라. 너무 욕심내지 마라. 그리고 자기 일을 고백적으로 문답 형식으로 얘기한 거지. 자, 그칠 곳에 그쳐야 함을 역설. 역설이라는 것은 여기서 모순이 아니고요. 힘줘 얘기한다. 이런 뜻이야. 특징은 동물의 상황을 비유했지, 그지? 동물이 그칠 곳이 있는 곳, 내가 그칠 곳. 그 상황을 들어가지고 얘기했고, 그리고 문답법으로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